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1번 문제의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하고 플립의 형태를 그림과 같이 펜툴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넌 유니폼에 H, 허리젠탈은 136을 지정하고, 버티컬은 100을 지정해서, 카피를 누른 후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지정된 명칼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 고정점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에버리지에 버티컬을 지정하고 수직에 정렬해주는 방법을 쓸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곤충의 머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6, 하이트는 14mm를 입력해서 그리고 지정된 칼라를 설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왼쪽 타원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왼쪽 하단으로 그림과 같이 이동해서 머리의 형태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그려넣고 눈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지정된 색상을 컬러 패널에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전체 선택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앵글을 30도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합니다. 그런 후에 두 개의 눈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만 선택한 후에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조정하겠습니다. 핸들을 사용해서 더듬이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초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 핸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기준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해서 완료된 패스를 만듭니다. 더듬이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하단 고정점에 클릭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스는 39, 하이트는 7을 입력해서 뒤쪽에 배치를 하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왼쪽 아래로 이동해서 패스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오므분을 분할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사선을 그려줍니다. 선의 색상을 임의 색상으로 지정한 후에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동시에 Shif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Ctrl D를 세번 눌러서 그림과 같이 간격에 맞춰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Divide All Object를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Divide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Isolation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색상을 바꿔줄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펜툴을 이용해서 날개의 형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위에 겹쳐서 날개 형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리 모양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5, 하이트는 3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리고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여 뾰족하게 만듭니다.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앵글 40도를 지정하고 회전한 다음에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색상은요? 100, Y100을 명 칼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선과 면의 색상을 수압을 눌러서 전환한 후에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EPT를 지정을 해주고요. 열린 패스와 함께 선택해서 Ctrl G로 소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뒤로 보내기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조절점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발 모양 부분에 패스를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해서 패스를 변형합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하고요. 다시 앞쪽 작은 다리를 그리기 위해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그리고 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오른쪽 끝에 핸들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다리의 회전을 조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색으로 바꾼 후에 펜툴로 오픈 패스, 열린 패스를 그려서 나머지 발 형태를 완성합니다. 두께는 이 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쪽 다리 부분도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서 소그룹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뒤집으면서 회전을 조절하여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앞쪽 다리 형태의 왼쪽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의 앵글을 100으로 설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리 부분도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로 그려줍니다.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를 해야겠죠?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곤충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곤충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에 Ctrl G로 다시 한번 그룹 설정을 하겠습니다. Reflect Tool,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5도를 설정하고 회전한 후에 그림과 같이 플립 형태 위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달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면 색상을요. Y 90, 90을 지정합니다. 선 색상을 임의로 설정을 한 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정원을 그립니다. 크기가 다른 정원을 두개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을 그림과 같이 어긋나게 배치를 하고 앞쪽에 원이 빠지면 되겠죠? 두 개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고요. 테두리 없음을 지정해서 배치를 하면 이 문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한후 전송합니다.